수소 경제 별로 안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중요하지 하셨는데. 않은 건 아니고 그 우리 성장 동력의 네.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그 신재생 부분은 저 다른 이런 그렇습니다. 데이터나 디지털 바이오 지금,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그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.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? 네.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R200 R200이 뭐죠?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%. 재생에너지 100%.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. 네.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200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%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? EU 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전의 전제 조건은 2045년까지 건설이 완료돼서 가동 들어가야 되고요. 그 전에 2025년까지 사고 정확성 해결료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2050년까지 고준핵 폐기물 처분장이 완료가 돼가지고 가동을 들어가야 됩니다.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